이런 남자 안녕 안녕. 안녕하세요. 정말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. 얼마 전 어이없는 이유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100일 정도 만난 제 남자친구는 그동안 늘 저에게 천사처럼 웃어주고 잘 챙겨주고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남자친구였어요.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일을 힘들어하고 저랑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. 저는 늘 남자친구한테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고 가끔 시간이 나서 만나면 즐겁게 데이트하려고 노력했어요. 그런데 만날 때마다 너무 덥고 힘들고 지치고 저는 남자친구가 좋은 마음에 그런 것 같아 다 견딜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은 아니더라고요. 입으로는 웃고 있어도 제가 자꾸 남자친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.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느낌?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애교도 부려보고 재밌는 얘기도 해봤지만 제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더라고요. 저도 얼마 가지 않아 토라지고 남자친구에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. 그날 데이트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마음만 무거워졌어요.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자친구의 마음이 식은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제가 남자친구를 자꾸 다그치게 되고 결국엔 헤어지게 됐어요. 아무래도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상대방의 컨디션을 고려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, 조금 더 편안하게 놔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심한 더위에 짜증이 많이 든 남자친구,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걸까요? 더워서 헤어지자. 사실 이런 거는 이 남성분이 이 더위 때문에 정말 헤어질 남자라면 언젠가 솔직히 헤어지게 될 사람이에요. 맞아. 굳이 이런 남자한테 미련을 두지 않고 날 덥다고 짜증내고 추워도 짜증나고 우리나라가 사계절 다 있는 나라인데 두 달마다 헤어질 것도 아니고. 맞아요. 사실 이런 분은 쿨하게 놔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더워서 헤어지자는 거지. 이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말을 해줘야 될까요? 사실 이미 남자친구분이 진짜 더위 때문에 헤어진 거라면 아마 좀 날이 좀 괜찮아지면은 아마 자기 잘못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? 아, 내가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래 맞아. 이미 네. 헤어진 거니까 좀 날씨가 풀리면 다시 이 남자가 아 그때 여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나를 잡아주고 네. 붙잡아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가을쯤에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. 이런 남자 안녕 안녕.